눌렀어요. 식물, 그저 식물, 원장님 좋아하는 식물. 어디에 사는 거요? 들하고 산에 사는 거요? 들하고 산. 자, 민들레가 있어. 우리 뽀로로가 기르던, 그지? 민들레, 그죠? 명아주예요. 이거 유명한 잡초입니다. 그죠? 엄청 커요. 가만 놔두고 원장님 키만큼 커주는 아주 무서운 잡초예요. 알았지? 단풍나무예요. 우리 단풍나무 씨앗 알지? 이거 막 돌아가는 거 알죠? 이제 신갈나무예요. 신갈나무. 이거 이 도토리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생긴 나무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나무 이름도 다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일단은 얘를 갖다가 신갈나무라고 보자, 열매. 알았지?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이거 너무 나도 몰라.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내가 볼땐다 똑같이 생겼거든. 도토리나무 아닌가? 뭐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신갈나무야. 일단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건 알았지?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들과 산에 있는 거. 토끼풀, 명아주, 민들레, 강아지풀, 그죠? 대표적인 잡초들입니다. 그죠? 산에는 밤나무 있죠, 소나무 있죠, 잣나무 있죠, 단풍나무 있죠, 신갈나무가 있죠. 그죠? 풀과 나무는 어떻게 구분하냐? 뭐를 봐야 돼? 키를 봐야 되고요. 줄기를 관찰해 하면 돼요. 나무는 모두 뭐예요? 모두 여러 해 살이에요. 나무는 나이테가 있어요. 그럼 모두 여러 해 살이가 아니고 나이테가 없으면 풀이겠네요. 그죠? 일단 나이테가 중요하죠. 풀과 나무가 땅에서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 땅속에 뭐를 흡수해?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죠. 줄기와 잎은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자라요. 얘네 한 2시간 아니면 원장님이 새싹을 기르거든? 지금도 물 주고 왔어요. 어휴, 이렇게 그냥 계속 휘어. 햇빛 쪽으로. 아파트에서는 햇빛이 원장님 집은 남쪽을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시간, 오후 4시에는 햇빛이 안 들어와요. 집이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햇빛이 들어오는, 그지? 이런 시간에도 오후 4시에도 햇빛 들어오는 집 있지, 그지? 오후 4시에 지금 시간에도 햇빛이 들어오는 집은요, 남향집이에요. 굉장히 더워요. 여름에는 더워요. 겨울에 따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다 남향집을 제일 좋아해요. 알았지? 원장님은 동쪽 방향이에요. 여름에는 좋아요. 햇빛이 안 들어와서 안 더워요. 겨울에 추워요. 자, 소리끼랑 우산이끼 볼게요.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곳, 서늘한 곳에서 자라요. 소리끼, 우산이끼 볼게요. 둘다 땅에서 자라는 부분은 초록색이에요. 소리끼는 병을 청소하는 솔 모양. 우리 병 청소하는 거 엄마들 주방에서 여기에 뭐 이렇게 솔 달려서 손잡이 달려가지고 그지? 맞지? 병 안에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응? 변기는 아니고요. 병. 물병 청소하는 거 있어요. 응? 있어요. 아이씨, 찾아주마. 고개를 짤레짤레 흔들어요. 그죠? 아, 안 하죠. 비슷하지. 변기 저런 걸로 보세요. 그래, 비슷하지. 병 청소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검색어 줘야 되지? 이름이 있죠. 병 청소라고 하니까 저런 게안 나왔어. 병
많이 청소하면 거꾸로 먼저 소리라고 치면 나오나? 일제네. 제가 하는 건 이런 거, 그죠? 응, 물병 응. 브러시, 그죠? 이런 거, 컵술, 그지? 찾았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시간을 낭비했다. 그렇지만 괜찮아. 소리 끼는 솔 모양, 우산이 끼는 우산 모양. 암그루랑 수그루가 있어요. 자, 소리 끼의 암그루는 긴 대롱 끝에 홀씨 주머니가 달려 있고요. 수그루는 홀씨 긴 대롱과 홀씨 주머니가 없어요. 이 옆에 그림이 있죠. 소리끼가 어딨니? 소리끼. 뭐가 이렇게 삐죽 올라왔죠. 그죠? 홀씨 주머니에 긴 대롱 끝에 홀씨 주머니가 있어요. 수그루는 홀씨 주머니가 없어요. 알았지? 여기 뭐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 홀씨 주머니가 긴 대롱 끝에 홀씨 주머니가 있고 없다. 우산이 끼는 우산 핀 모양, 이거는 갈라진 우산 모양. 수그루는 펼쳐진 우산, 갈라진 우산,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지? 얘는 긴 대롱과 홀씨 주머니가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을 했어. 우산이 끼, 그 다음에 소리 끼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게 특징이 있지? 이 소리 끼에, 소리 끼에 암그루가 특징이 있고, 어떤 게 더, 이게 더 외우기 좋지? 우리 암그루로 외우자. 그죠? 암그루로 외우자. 있고, 갈라진 우산 모양. 그지? 이게 암그루예요. 식물은 크게 풀과 나무로 분류할 수 있어요. 풀은 주로예요. 주로 다 그런 게요. 주로 들에서, 나무는 주로 산에서. 풀은 대부분이야. 다 그런 게 아니야. 풀도 오래 사는 애들이 있어. 응? 1, 2년. 나무는 수백 년까지 살아요. 이 끼는 들과 나무, 큰 나무의 큰 나무 사이, 바위 틈, 그늘지고 습기가 많은 곳에 볼 수 있어요. 우리 화분 밑에서도 볼 수 있고요. 소나무 밑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옆에 거 한번 볼게요. 풀과 나무 둘 다 뿌리, 줄기, 잎을 갖고 있고요. 햇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요. 풀은 비교적 작고요. 비교적 커요. 비교적 줄기가 가늘고요. 비교적 줄기가 굵어요. 한 해살이, 두 해살이가 많으면 뭐 여러 해살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모두 이거는 나무는 뭐예요? 모두 여러 해살이에요. 자, 풀은 관상용으로도 되고요. 식용으로도 돼요. 자, 나무는요. 열매도 따죠. 목재로도 이용을 하죠. 원장님이 길러는 채소 중에 오래 사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찍은 거 있는데 아까 찍은 거 같은데. 이거 이게 이름이 아스파라거스예요.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냐면요. 사람 키만 해지고요. 이거는 이 위에 거는 겨울이 되면 죽어요. 밑에 뿌리만 남아요. 도라지처럼. 근데 나무는 아니란 말이야. 그지? 뿌리로 이렇게 버텨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살아요. 15년 이상도 살 수도 있겠지? 그지? 아스파라거스예요. 풀이죠. 근데 여러 해 살이에요. 여러 해 살이에요. 원장님이 모르는 게 하나 나도 신기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가지 알죠? 가지. 네. 그게 나무래요. 진짜요? 응. 그래요?
토마토처럼, 그지? 토마토 같잖아. 토마토는 딱 따면은 가을에 다 죽잖아요. 그죠? 맞죠? 저희 학교에 가지씨만 근데 이 가지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추워서 죽는 거야, 이게. 근데 따뜻한 지방에서는요, 계속 자란대요. 가지가요? 아니, 가지가 원래 이래요. 여기 가지가 이렇게 막 열려요. 나무래요. 신기하죠? 아, 그러니까 그게 저기 겨울이 돼서 그냥 죽는 거야. 저거를 저만 할 때까지 기르려면 저건 실내에서 아파트에서도 못 기르잖아요. 그죠? 한번 관심 있으면 가지를 한번 길러보세요. 별로 안 맛있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연못이나 강가에 사는 식물이 있고요. 개구리밥은 알죠? 생이가래예요. 아, 모양 잘 보세요. 생이가래 봤어요. 검정말 봤죠? 검정말 봤죠? 물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나사말, 검정말. 수련, 마름, 마름. 애기 마름도 있었나? 그치? 마름도 이렇게 생겼어요. 부들, 창포. 창포. 이것도 물가에서도 사나 봐요. 노란색, 보라색 나오죠? 그죠? 기억나죠? 얘기는 깜냥 여기 비엔나 소세지 같은 거 있는 이게 바로 부들. 물속에서 불의 옥잠에 입자루를 눌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 불의 옥잠에 입자루에 가로와 세로 단면을 볼게요. 이게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탁 칼질한 거고,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한 거지. 옆으로, 그지? 맞아요? 옆으로. 동그란 구멍들이 다닥다닥 있죠? 그럼 이 속에 공기가 있어서 둥실둥실 뜰 수가 있어요. 그죠? 가로 단면은 동그란 구멍들이 다닥다닥. 세로 단면은 구멍들이 줄줄이 연결.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야, 세로로. 그죠? 뭐라고? 불의 옥점? 불의 옥점. 불의 옥잠이에요. 여기 뭐 이거 작은 연못에서 많이 길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여기 보면 줄기가 있는데 밑에 공처럼 여기 이게 있어. 이런 게 있어. 알았지? 응? 줄기가 조금 희한하게 생겼어. 걔가 떠. 알았죠? 불의 옥잠. 불의 옥잠이야. 불의 옥잠. 이게 가장 불의 옥잠. 그지? 여기? 그지? 여기에요. 아까 다 자른 데가. 알았지? 불의 옥잠. 여기 뭐가 이렇게 달렸잖아. 그지? 잎사귀 밑에. 그지? 맞아요? 그걸 자른 거야. 잎사귀 밑에. 그지? 그게 뭐라고? 불의 옥잠의 입자루다. 알았지? 입자루다. 불의 옥잠의 입자루에는 많은 구멍들이 있어요. 입자루에 공기가 들어 있어 물에 뜰수 있어요. 입자루가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면서 공기방울이 나와요. 거기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된다고? 공기방울이 나와요. 연못이나 강가에 사는 식물의 종류. 이거 외워야 되겠죠? 물에 떠요. 떠서 사는 건 뭐예요? 개구리밥. 이건 뿌리까지 뜨는 거야, 뿌리까지. 알았지? 불의 옥잠도 뭐야? 그냥 떠서 사는 거야. 생이가래. 생이가래 이거 봤지? 떠 있지? 이건 뿌리까지 떠 있는 거야. 물속에 잠겨서 사는 거야. 이게 물이야, 이게 물이야. 이게 땅이야. 그러면 검정말은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겼지? 그치? 맞아요? 나사말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부추처럼 이렇게
나사말, 검정말. 알았지?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흙 속에. 그리고 물 속에서 살아. 주로. 알았지? 물 속에 잠겨서 살아. 응? 자, 이게, 요렇게 돼 있어서, 뭐, 이렇게 연꽃잎 같이, 그지? 이런 식으로. 수련. 그지? 물 위에 잎이 떠. 뿌리는 어디 있는 거야? 바닥에. 그지? 누가 또 그래? 마름이. 마름하고 수련은 뭐예요? 잎이 떠요. 잎이 떠요. 잎이 떠요. 잎만. 알았지? 잎이 물 위로 뻗는 식물은 부들. 그러니까 물가에 사는 거예요. 부들, 갈대, 창포. 연꽃은 왜 저기냐? 이게 왜 여기 있지? 수련도 연꽃도 똑같습니다. 여기다 갖다 두세요. 그냥 그 정도 정해줘야지. 물가에 사는 애들이야. 야, 그리고 이게 물가에 산다고 여기에 물좀 차도 그지? 상관없어. 얘네 잘안 죽어. 무슨 말인지 알지? 주로 근데 이렇게 물가에서 살지? 그지? 밑에 물좀 잠길 수도 있어. 한 10cm, 20cm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죠? 정수식물 찾아봤어요. 자, 뿌리는 진흙 속에 있고 잎, 줄기와 잎이 일부 또는 대부분 물 위로 뻗어 있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네. 그지? 떠 있을 수도 있고, 그지? 떠 있을 수도 있고, 안떠 있을 수도 있고, 얘네처럼. 그지? 구분하기는 힘드네요. 그지? 맞아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요. 우리는 주로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맞죠? 아니, 4시 넘어서 와요. 아직. 4시가 아니었고요. 4시가 아니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니까. 자,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은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수염과 같은 뿌리가 있어요. 수염과 같은 뿌리가 있어요. 알았죠? 파프리처럼 이렇게 몇개 나왔어. 개구리 밥 보면 요만한데, 응? 이게 뿌리가 밑에 이렇게 있어. 걔가 뭐라고? 수염과 같은 뿌리래요. 몸의 대부분이 뭐예요? 잎이에요.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은 줄기가 약해요. 줄기가 약하겠죠? 엄청 약해요. 잎이 좁고 길어요.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은 뿌리가 물속에 땅 밑에 있어요. 잎이 물 위로 뻗어서 사는 식물은 뿌리가 물속이나 젖은 땅에 있으면서 키가 크고 줄기가 튼튼해요. 잎이 물 위로 뻗어서 사는 식물. 그렇게 보고 옆에 볼까요? 연못이나 강가에 자연환경. 연못은 물이 고여 있고요. 강물은 흘러요. 연못 주변에서는 식물이 많이 자라죠. 연못에 떠 있는 식물이 있죠. 강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도 해요. 불의옥잠 잎이 둥글죠. 반짝이죠. 줄기가 둥근 대모양이죠. 대모양. 입자루가 있죠. 주머니 모양. 걔는 주머니 모양. 아까 입은 이렇게 생기고 입자루도 이렇게 생겼더만. 그지? 맞죠? 둥근 대. 둥근 대가 뭐지? 그냥 외우세요. 부유식물의 특징. 떠서 사는 식물이죠. 물에 떠서 사는 식물을 뭐라 그래요? 부유식물. 주로예요. 주로 고인물에서 뿌리째 떠다녀요. 잎은 얇고 가벼워 물에 잘 뜨고 뿌리는
풀이 뒤집히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줘요. 무게중심을 잡아줘요. 자, 누구 거 줄래요? 보도록 할게요. 빨리 보자. 밤나무, 소나무, 잣나무는 주로 산에서 살겠죠? 나이테는 나무죠. 식물이 땅속의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부분은 물속이나 물가에서 사는 식물을 뭐라고 그래요? 수생. 불의 옥잠의 입자루를 물속에서 누르면 뭐가 나와요? 그죠? 공기, 방울. 물속에서 눌렀다라고 그랬으니까. 그지? 그냥 공기가 아니라 공기, 방울. 참 까다롭죠? 물속에 잠겨서 사는 식물은 줄기가 약하고 입이 좁아요. 원장님도 물에서 사는 식물 되게 많이 샀었거든요. 15가지 샀는데 지금 한 3가지 살았나? 물고기가 다 뜯어먹었어. 다 뜯어먹어요. 물고기가 참. 주로 키가 작고 줄기가 가는 풀이 많이 사는 곳은 들이겠죠? 열매를 얻거나 목재로 이용할 수 있는 나무가 많은 곳은 산이겠네요. 주로 산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주로. 산에 더 많어, 들에 더 많어. 들에 더 많지. 그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다음 중 나이테를 볼수 있는 건 나무를 찾아야 되겠죠? 풀과 나무의 공통점은 햇빛을 이용해 스스로 뭐를 만들어요? 양분을 만들어요. 양분을 만들어요. 풀과 나무의 차이점인데요. 키가 좀 틀리죠? 굵기도 틀리죠? 쓰임새도 좀 틀리죠? 그죠? 풀로 목재를 이용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식물이 살아가는 기간도 풀도 오래 사는 것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나무가 오래 살죠? 양분을 얻는 방법은 같아요. 햇빛을 보고 뿌리로, 그지?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잎으로, 그죠?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같아요. 땅에서 사는 식물은 뭐로 나눠요? 풀과 나무로 나눠요. 풀은 무슨 살이? 그죠? 한 해? 오, 이 꿀렁꿀렁해요. 눌러줘야 돼. 한해 살이. 여러 해 살이로 나눌 수 있어요. 다음 중 나무가 살고 있는 산의 환경인데요. 산의 환경이에요, 산. 산이 햇빛이 잘 들을까요? 네. 들하고 비교를 하면. 햇빛이 잘 들지 않아요. 그늘이 많이 있어요. 평평한 평야가 맞나요, 산이? 아니죠. 산을 논으로 이용하나요, 밭으로? 키가 큰 나무 밑은 당연히 그늘져 있겠지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도 있고, 그늘진 곳도 있어요. 우리 배웠죠? 그죠, 신갈나무. 풀과 나무가 땅에서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을 두 가지. 물과 양분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아야 되겠죠? 둘 다, 그지? 필요한 조건은 4번, 5번. 자, 이거 소리끼에 암구루, 수구루예요. 우리 이제 기억해요. 암구루만 외웠었죠, 우리가? 암, 그, 루.
스크루. 이기가 잘 자라는 곳의 환경, 그늘진 것 좋죠? 축축하고 습기가 많은 것이 좋겠죠? 그죠? 1번, 5번. 소리끼는 솔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우산이끼는 우산, 아, 이거 어린이집 수준이죠? 이건, 아, 이건 싫은 문제는 안 되는데. 이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끼는 물에, 아니죠. 암그루와 수그루의 모양이 달라요. 연못 강가의 자연환경을 틀리기. 연못에 떠있는 식물이 있죠. 연못 주변에도 식물이 있죠. 강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기도 하죠. 강이나 연못의 물 속에는 식물이 없지 않죠. 있어요. 연못은 고여 있고 강물은 흘러요. 불의 옥잠이에요. 불의 그죠? 불의 옥잠의 잎자루를 자른 단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그죠? 이제 여기서 끝 넘기죠. 실수 하지 말아야지. 그죠? 물 속에서 불의 옥잠의 잎자루를 눌렀을 때 공기가 아니라 공기 방울이 나와요. 어디에서? 잎자루에서. 잎자루에서 공기 방울이 나온다. 물 속에서라고 했어요. 알았죠? 이 식물은 어디에서 사는가? 몸의 대부분이 잎이래요. 물 위에 떠서. 자, 물 위에 떠서 사는 식물이죠. 개구리밥, 생이가리 이런 애들이죠. 물 속에서 잠겨서 사는 식물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잎이 좁죠. 줄기가 약하죠. 콩나물보다 훨씬 약해요. 걔를 핀셋으로 집어서 쑥 꽂아서 꽂아야 돼요. 힘들어요. 자, 검정말이죠. 검정말이죠. 검정말이. 우리 원장님 잘 그려줬어요. 이렇게 해서. 검정말이. 얘가 뭐라고? 아, 그 말은 말은. 자, 연못이 좋겠죠? 그렇죠. 연못이나 강가에 살면서 키가 크고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하며 바람을 이겨내는 식물은 그죠? 그거 좋네요. 자, 옆에는 풀어보고.